그냥 안 받을랍니다. 누리소통망에서 화제가 된 한 파스타집 사장님의 외침. 모든 아이들이 밥만큼은 제대로 먹게 하자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공짜 식사 나눔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전국 300곳이 넘는 가게가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청에도 이 선한 영향력을 담아 새롭게 탈바꿈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동 급식카드, 이른바 지드림카드인데요. 오늘 구시뉴스 앵커 대담에선 그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앵커 대담 구영슬입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에도 이 경기도민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소식과 정책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G드림 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아동 급식 카드 시스템이 전면 개선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류순열 경기도 아동복지팀장님과 이상주 경기도 언론행정팀 주무관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이 G드림 카드, 아동 급식 카드 어떤 시스템인지 먼저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결식 아동들이 기존에는 종이 식권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전자카드화해서 그 급식 카드로 배부해드렸고 그 경기도 급식 아동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카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G드림 카드라고 명명했습니다. 네, 이게 경기 지역의 만 18세 미만 결식 아동들을 위한 카드라는 건데요. 2020년도 8월부터는 이게 전면 개정이 된다고 하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당초 시스템이 2010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요. 당시에는 제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2600개소 정도는 음식점이었고 나머지 77% 정도는 그 편의점이 주로 제휴 가맹점이 되었습니다. 네,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하면 영향에서 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음식점으로 이제 사용처가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특징이 또 있어요. 카드 디자인에 변화가 생긴다고요. 기존에는 이제 마그네틱 카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그 IC카드 그 전문 가맹점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결제를 하면서 이제 특별한 G드림 카드라는 특별한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주눅이 들게 되고 이 카드가 될지 안 될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망설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 카드랑 모양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개선이 된다면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다 보듬어주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주 주무관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아의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다고요? 네, 딸이 둘이 있습니다. 부모 되신 입장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엄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딸 또래나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인데 성장기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현장 목소리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제 결식 아동으로 놓여있는 친구들은 좀 남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전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들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 실례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업무를 좀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된 거는 저희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급식카드를 사용을 해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식당이 그 아이는 나는 여기 카드 안,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갔을 때 그 알바생들이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카드지? 그러면서 그 아이를 좀 민망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딸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실제 친구가 결식 아동인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도 이거는 너무 일반 음식점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구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2600개소밖에 안 되니까요. 31개 시군에서 나눈다라고 하면 정말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 사례를 직접 접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 개선하기 위한 업무에 좀 저희가 착안을 했었던 거죠.
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자녀 둔 입장에서 우리 주무관님께서도 이야기가 좀 다르게 와닿을 것 같으신데. 저는 지금 아까 편의점 위주의 그런 가맹점 수만 해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정책을 이걸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진심을 담아서 만드셨던 것 같아서 정책에도 만약에 온도가 있다면 이 정책은 엄마의 체온 36.5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의 마음을 담은 엄마의 그 체온의 그 따스함을 담은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이게 확산되는 그런 나비효과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모님을 대표해서 네, 따스한 정책이 아니었냐라는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청자분들께 이 정책, 개선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좀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도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절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실직이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나섰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4개 관련 기관 담당 팀자들이 다 만났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2020년 1월에 이제 성과를 맺은 거거든요. 중간에 하면서 정말 잘 진행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접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접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거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끝까지 어떻게든 좀 결실을 맺어보고자 노력을 했고 관련 기관들이 이제 저의 진심을 이렇게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 동안에 사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풀어나가고 누구나 이제 공감은 했지만 이거를 선뜻 하기에는 쉽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좀 복이 있어서 많은 협조 덕분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순간 울컥했는데요. 네,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새롭게 탈바꿈하는 우리 경기도의 정책 아동 급식 카드, 지드림 카드가 우리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더 이상 놓이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좀 더 빨리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시행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고 이제 2020년 8월부터는 어느 음식점에서나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어. 앞으로의 우리 세대를 너희들이 당당하게 책임지고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화이팅!